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10월 12일 금요일 아침 시황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추가 낙폭 있습니다. 마이너스 2.13% 하락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25% 하락.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03 하락. 독일 마이너스 1.48% 하락. 상해종합 말하기도 힘들다. 상해종합 마이너스 5.22% 하락. 항생 마이너스 3.54% 하락. 니케이 마이너스 3.89% 하락. 가권 마이너스 6.31% 하락. 전 세계가 폭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금 100% 들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닥터K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 폭포수와 같은 하락장에 아무 피해 없다고요. 그죠? 시장 판단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세부 내용들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뭐 몇 년 내에 가장 큰 낙폭이다. 등등등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미국도 자국의 그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후유증들. 그리고 달러 강세, 안전 자산 쪽으로 이제 뭐 몰려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죠? 2조 가까이 빠지는 걸로 대략 계산이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니다. 오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중국이 안정세 돌아서고 중국이 적어도 한 1% 이상 상승세 나오고 외국인이 매수세 좀 잡히고 이래야 한번 생각해보지. 그전엔 절대로 매수 없다. 왜? 어저께 그런데 플러스 났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추가 하락해도 보십시오. 자, 선물이 플러스 0.20%, 외국인이 2763계약으로 매수를 하면서 선물 플러스를 마쳤습니다. 시사한 바가 있다고요. 무슨 시사한 바가 있다고요? 자, 지금 풋옵션을 개인이 엄청 샀어요. 보이시죠? 이게 당월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저께 모든 게 청산되는 월물이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좀 머리 쓰는 개인 내지는 그러니까 이번 월물, 차월물, 어저께 기준으로는 차월물 거래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물량이 전부 다 당월물, 그러니까 어저께 끝난 물량이라면 대단한 개인들이겠죠. 210배 이상 올랐던 그런 장에서 한 800억, 900억 가까이를 먹었으니까 대단하겠죠. 그걸 레벨로 들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아니다. 봤을 때는 아까 봤던 야간장 선물만 봐도 반등을 시키잖아요. 그죠? 왜? 여기 있는 900억 가까이 되는 얘들 조지러 가기 위해서는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신할 순 없어요. 이것이 만기일 물량만 아니면 또 모르겠는데, 어저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청산되는 물량인지 롤오버 내지는 차월물 거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한 8일 정도, 7, 8일 정도 올랐어요. 여기까지 치면 8일입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부터 해도 되고, 이거는 약간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9일 되죠. 이렇게 하면 어저께까지 9일, 날짜도 매치 됐습니다.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염두에 두는 겁니다. 아, 날짜가 얼추 매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9일을 해놓고 왜 10일까지 가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분도 잘 안 계시겠지만, 아, 날짜도 얼추 매치 됐다. 상승했던 날짜와 하락했던 날짜가 얼추 매치 됐다. 근데
조정 받을 때 스무스하게 받아야 되는데 박사를 내놨으니까 이거 들어가기가 부담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은 지켜봅니다. 달라들면 안 돼요. 무조건 소극적으로 할 겁니다. 안 깨져야 돼요. 버는 거는 나중에 벌면 돼요.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벌면 되는데 잘못 달라들면 작살납니다. 대형 우량주가 7, 8% 거기서 못 팔면 그 다음날 7, 8% 빠지면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15%, 20% 빠집니다. 달라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딱 그냥 지켜봅니다.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 형 개판이네. 아이고 참. 자, 어저께 목표치도 대략 말씀드렸죠, 그죠? 목표치, 아, 대략 말씀드렸고, 2000, 한, 8,90 정도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자, 시장이 얼마나 아, 빨리 안정세를 돌아서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개인이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 say your thank you. 자, 5만원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셨으니까 말씀인데,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K 무료 방송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후원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구차한 사람 되니까요. 여러분들 후원으로 저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후원 힘이 됩니다. 저에게 후원 어떻게 하느냐, 실시간 채팅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그 달러 표시로 후원 가능합니다. 힘이 나네. Say your thank you. I love you too. 죄송합니다. 아, 아침에 운동하고 왔거든요. 산책하고 오늘 그게 엽기 비슷한 거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고 왔는데, 아,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개인들, 자, 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 진짜 답답해요, 진짜로. 그죠? 여기,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빠지는데 샀다는 거는 물타기 내지는 신용물량으로 미수풀빵 때려가지고 반등 한번 넣으면, 왜? 낙폭이 크니까.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여기 정도 올라오면 된다 싶으니까 미수풀빵 찔른 그런 물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들이 대거 시장에 한 번 더 출회되고, 코스닥은 얼추 코스피하고 어느 정도 출회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도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 땡겨버리면 여기 있는 물량 다 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지금 기관은 좀 받아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플러스 받아주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를 스타트 지점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 스타트 지점이다? 매수 포인트 언제부터 잡을 거다? 외국인 플러스 들어온 지점부터 슬슬슬 잡을 겁니다. 그 이전에 안 잡아요. 이제 죽일 만큼 팰 만큼 패놓고 이제 슬 받아줍니다. 이제 슬 바닥 지금 슬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풋옵션 개인이 900억 가까이 샀어요. 이거 만약에 이번 월물 거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차월물 거다, 조지는 반등 시도 나옵니다. 닥터K 분명 말씀드렸어요. 100억 이런 식으로 개인이 풋옵션 자꾸 사면 그것이 바닥 지음화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장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자, 어저께 최영희 님이란 분이 이거 질문하셨잖아요. 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2000원 샀는데 벌써 던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프로 출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플러스 들어오죠. 오늘이 반등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매치가 되는 부분 있어요.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잠깐만요. 플러스 0.09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38 입니다 자, 상당히 부담돼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못 보고 있을 때 매도 타이밍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 3번.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쳐다보고 잘 하겠다. 3번. 안 그러면 말 못해요. 부담된 자리입니다. 지금. 여차하면 착살라고 하니까 잘 하셔야 돼요. 플러스 많이 돌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시장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양봉 수적.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고 기간도 지금 매치가 되고 반등 한 번은 나온다고요. 그게 제가 주 초반부터 저번 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만기일 지나고 정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GS건설사. GS건설사. 바로 사. 이상한 거 대놓지 말고 GS건설사고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GS건설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사. LGU플러스사. LGU플러스사 3개입니다. LGU플러스사. 여러분들 수익 나고 하면 후원도 좀 하십시오. 저도 좀 먹고 삽시다. 여러분들 5천원 벌어 먹고 살겠습니까? 세율 진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죠? 세율 자금 어느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됐어요. 구차해지긴 싫습니다. 여러가지 생각 들어요. 여러가지 생각 듭니다. 그런거 바라고 하는건 아니에요. 그런거 바라고 하는건 아닌데 전체 회비가 없고 무료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수익도 나고 하면 후원도 해주시면 저도 힘나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잘못된겁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떳떳하게 합니다. 까졌을 땐 죄송합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벌었을 땐. 그죠? 자, 샀어요. GS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SK, 아니, 삼성엔지니어링 겹치니까 일단 약간 뺍니다. 밑으로. GS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LGU 플러스까지 샀습니다. 일단 3개 샀어요. 한방에 몰빵 때리는 거 아니죠. 알고 계시죠? 분할 매수입니다. 적어도 3번. 이게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샀으니까 패스. GS건설 지금 아까 4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개 샀어요. 지금 오기 누님, 오기 누님 사라는 거 다 사. 딴 거 삽질하지 말고 알겠죠? 어떤 거 사고 어떤 거 안 사고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닌데 돈 가지고 있는 거 질러 다 말고 컨트롤 할 테니까. 세 개 샀어요. 세 개 다 플러스예요. 아직까지는 살만한 자리에서 사고 있어. 자, GS건설은 여기 안 깨면 문제없고 약간 깨져도 여기 120일 안 깨면 별 문제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를 단단하게 지킬 가능성 높아요. LGU 플러스 쳐줘도 함도 삽니다. 던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3개. 그 다음에 자, 시장 잠깐 볼게요. 시장 일단 빨간 겁니다. 안 빠져요. 일단 빨간 겁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 코스닥 어디 갔어? SK 머트리얼 있지. 야, 요거. 아, 요거 좀 고민되거든. 안 빠지거든, 요거. 보세요. 절대 안 빠져, 여기서. 그렇게 빠지는데도. 이거 5%만 사세요. 아, 아니야.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야, 이거 그런데 이거 갈 것 같단 말이지. 일단 5%만 사세요. 코스닥도 하나 가져봅시다. 코스닥도. 이거 많이 꼬라왔어. 안 빠져. 여기서 계속 땡겨.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 그죠? 들어오죠. 올라와 샀어.
4개 샀어요. 4개 샀어요. 4개. 시장가입니다. 무조건. 어? 사자마자 올라갈라네. 사자마자 올라갈라네. 이거 올라갈 거야 아마. 여기 목표치 19만 2천원.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무료로 하니까 고마운 하는데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딴 데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딴 데 가가지고 50만 60, 60만 주고 깨지고 오잖아요.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제 시간 다 뺏겨가면서 너무 퍼주니까 고마운 줄 잘 모르는 것 같아. 80분 계시네. 자, 좋아요 몇 분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실시간 채팅 중간에 있는 거 꽃표 딱 누르시면 그 좋아요 누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됩니다. 18개밖에 없네. 그죠? 우리 채팅방 인원만 해도 60명인데 18개네. 방송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헬지유 플러스 사자마자 또 가네. 그죠? 일단 4개만 사도록 하죠. 나머지 좀 더 보겠습니다.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고르고 있는 거 살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조금 사. SK 이노베이션 5개입니다. 더 이상 안 삽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 좀 사. 이만큼 올라왔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반등은 안 나올 겁니다. 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손절 라인 적극적으로 잡아라 했습니다. 근데 크게 손절 라인 크게 대박 깨질 거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래요? GS건설 여기 밑에 딱 받치고 있죠. 여기 또 있어요. 쌈바 받치고 있죠. LGU 플러스 빠지도 여기 오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건 안 던져요. 이거 핵심 주도주예요. 추가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마 계속 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고 갑니다. SK 이노베이션 빠져도 여기 단단하게 있습니다. SK 머티리얼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빠질 생각 안 하면 어떻다? 올라갈 거예요. 빠질 생각 안 하면. 그죠? 됐습니다. 코스닥 하나까지 넣었어요. 이제 나머지는 패스. 일단 패스. 그것만 딱 컨트롤합니다.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 0.33 일단 플러스예요. 자, 어떤 날 산다? 음봉 나올 때 산다? 2번. 양봉 나올 때 산다? 1번. 언제 산다? 양봉 나올 때 산다? 1번. 음봉 나올 때 산다? 2번. 눌러보세요. 언제 산다고? 코스닥도 샀어. 언제? 양봉 날 때. 음봉 나올 때 산다고요? NO! 양봉 살 때. 양봉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0.37. 개 박살냈어. 개인들 들어가다가 오늘 파네. 땡큐. 너희들 팔 때 우린 산다. 그죠? 기관이 사주네. 기관이 사줍니다. 기관이 받쳐줘요. 그리고 외국인 180억밖에 매도 없어요. 이거 프로그램일 가능성 높아요. 플러스 딱 들어오면서 천억 천억 딱 사면서 플러스 나면 땡큐. 우리는 먹는 겁니다. 지켜볼 겁니다. 벌겄네. 일단 뻘게요.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다 뻘게요. 종목 뭐죠? 여기 위에 있는 거 다 다섯 개. GS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LGU 플러스, SK 이노베이션, SK 머터리얼까지 다섯 개. 꼬르고 있던 놈만 샀어. 꼬르고 있던 놈만. 플러스 다 빨궜네. 다 빨궜네. 마이너스 없어요, 일단. 자, 외국계 들어오네. GS건설 25,000주 들어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2,000주 상관없고. 자, U 플러스 5만주 플러스고. 자, SK 이노베이션 비슷비슷하고, SK 머티리얼 약간 플러스고 됐고. 자, 다섯 개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까지는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매도 20억 정도. 자, 베이시스 마이너스 플러스 0.63 나쁘지 않고. 자, 코스닥 5억 규모 뭐 상관없고. 야,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안으로 들어왔어요. 환율 어저께
정고점 뛰어넘은 거 안으로 일단 다시 회귀. 일단 양호. 자, 개인들 던지고 있어. 땡큐 베리 머치. 땡큐. 풋옵션 57억. 땡큐. 베리 베리 머치. 땡큐 베리 머치. 자, 뒤져봐야 정신 차리지. 풋옵션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거 주기로 올라갑니다, 오늘. 어느 정도 확신 있어. 자, 계속 풋옵션 줬죠? 계속 샀어. 그죠? 누가 깨진다? 기관 외국인 깨지는데, 이거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사놨잖아요. 기관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적당하게 청산하는 물량을 여기 차월물에 떠넘겼을 수도 있다고요. 차월물에. 그죠? 오늘 올라가면 얘들 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룰루랄라 땡큐 하면서 반등세 그대로 먹어주는 장이 놓으면 너무 좋겠다. 자, 아, 얘들 희한해요. 차트가 지 맘대로 바뀌어가 있고. 와, 진짜 키움을 막 다음에 키움에서 광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너무 나쁘게는 이야기 안 해야지. 그죠? 닥터케이 구독자 막 만 명, 이만 명 되면 다 키움에서, 키움 쓰시던데 저희 사이드 광고 하나 좀 올리실랍니까? 네, 그렇게 하죠, 뭐. 그죠? 그런 날 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SK Materials, SK Innovation, GS 건설. 그 다음에 U플러스. 자, 사고 싶었던 거 딱 꼬라놓은 거 다 샀어요. 세일하거든. 세일이거든. 여러분들 세일을 좀 즐겨주세요. 자, 포트폴리오 뭉친 데 있습니까? 없어. 겹친 데 없어. 건설, 통신, 바이오, 석유화학. SK 머트리얼스는 저 뭐 반도체 장비 쪽인 것 같더라고요. 골고루 잘했네. 그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만 볼게요.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일단 성공적 아닙니까? 그죠? 사 하고 난 다음에 빠진 거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SK 머트리얼 약간 삐리삐리. 자, SK 이노베이션 올라갔고, GS 건설도 사 하고 난 다음에 뭐 비슷비슷. LGU 플러스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바, 뭐 그만. 일단 지켜볼게요.
소리 없는 거 맞아요.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소리 조금 없으면 소리 없다 그래. 그죠? 저도 좀 지켜봅시다. 이거 일단 플러스예요. 일단. 자, 여기 빨리 올라타야 돼요. 소리 아까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지켜야 돼요, 오늘. 자, 코스닥도 하나 들어갔죠? 자, 닥터케이 코스닥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 들어갔어요. 꼬르고 있던 종목이에요. 벌써부터 제 기회만 와라. 딱 꼬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분석 다 하고 딱 꼬르고 있는 종목들만 들어간다. 오늘을 기다렸는데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기다렸어요. 오늘 같은 낮이면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멈춰진 시간 속에 나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여러분, 같이 갑시다. 저 높은 곳으로 두손꼭 잡고 으쌰으쌰 하면서 웃으면서 전부 빨갛네. 빨간 거 많이 보이네. 타이밍 좋은 거 같네. 성공할 거 같네. 할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지나간 거다 잊어버리고 까진 거다 잊어버려. 다 던져버려, 까진 거. 잡주들 우량주로 들어가서 해냅시다. 할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닥터K와 함께 할수 있어요. 오기누님, 삼성전자 잠깐만. 삼성전자. 이게 좀 부담되는데, 사실은. 시장이 올라간다 보면 이거를 데리고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거든. 너무 안 좋아. 일단 패스. 말 못하겠어. 이거는 부담돼, 사실. 지우에 삼성전자 물타기 조금만 해요. 조금만. 오기 여긴 전부 다 아메리칸이야. 오기 조금만. 신승일 스타일러. 아이고 참. 저 원망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본인들이 알아서 컨트롤 잘해야 돼요. 들어갔는데 막 대박 깨진다 이러면 알아서 짧게 손절할 자신 있는 사람만 저 의견 받아들이세요. 저한테 까졌는데 네가 살아있는데 까졌다 이런 소리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야 네가 살아 해가지고 샀더니 박살났다 이따위 소리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책임 안 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마이너스 밀린 것도 있어요. 그죠? 지금 장이 풀빵 때리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종목들 조금씩 사 들어가야지 풀빵 때리면 안 됩니다. 조금씩 사세요. 조금씩. 나 음력으로 세요. 음력으로. 오늘 양력은 맞아. 10월 12일. 근데 음력이다. 음력. 안 그래도 친구가 네 생일이네 하길래 난내 생일 아닌데 싶은데 보니까 10월 10일 맞네. 음력으로 10월 10일이니까 11월달쯤 되겠지 뭐. 자, 여기를 받쳐주고 올라가면 돼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제법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당장 아니라도. 한번 리바운드 탁 나와요. 왜? 이거 언더슈팅이거든, 이게. 일종의. 그죠? 여기 트렌드 딱 보면 대박 깨졌어. 그럼 리바운드 한번 노리는 거 가능합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자, SK 이노베이션 아까 사람 위에 올라가고 있죠. GS건설 좀 밀렸어요. 큰 걱정 없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기 때문에 조금씩 밀릴 수 있어요. 시장 완전 안정세로 안 들어갔고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안 사잖아요. 추가 매수하면 돼요. 나중에 적당히. 그것은 추가 매수 맞지. 물타기 아니에요. 분명히 우상향한 종목들 잠깐 조정받았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 턴하면 훅훅 다 돌았습니다. 이거 시장 턴하면 강하게 가면. 자, 여기 있는 다섯 개 샀어요. 적당하니 보고 사세요. 적당하니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손절매할 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못 들어갔다면 SK 이노베이션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짝. GS건설도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LG유 플러스도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쌈바 저점 매수 가능합니다. 조금씩 들어가세요. 조금씩. 한 번에 다 지르지 말고. 기간이 받쳐줘요. 기간 보십시오. 기간이 연일 5일째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제대로 안 보는데 이거 진짜 한번 볼게요. 어디서 많이 샀는지. 금융에서 많이 샀고요. 그죠? 금융이라면 펀드 아니겠습니까? 펀드, 그죠? 투신도 좀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 슬슬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별로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 프로그램도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220억 규모, 땡큐. 그리고 코스닥도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10억, 땡큐. 자, 베이시스 0.97, 땡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삼성 SDI, 포스코, NC소프트 저것도 잡아야 되는데, 야. 삼성전자 일단 있고, 조선주를 지금 못 잡았네. 야, 잠깐만요. 너무 퍼트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잡고 싶은 거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특별 방송으로 10시까지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닥터K 명예가 걸렸고, 여러분들 돈이 걸렸어요. 질러라 했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외국인 매수세 곧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개인 팔아 제끼면 땡큐 베르모 치고 풋옵션 70억 가까이 지금 개인이 사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시장 안 빠진다. 올라가고 있죠? 땡큐. 아이고, 얼마를 더 먹겠다고. 여기서 얼마가 빠졌는데 또풋 들어가냐? 아이고. NC소프트 NO 밑도 처지네요. NO. 자, 재빠르게 돌았습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GS건설 걱정 없어. GS건설 조금 더 추가, 조금 더 추가. 이거 들어올리면 여기까지 충분히 가. 5만천원까지. 2천원이면 얼마입니까? 4%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4% 장난이에요? 조금 더 사, 조금만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올라타면 좀더 사세요. 시장 돌아서잖아. 조금 더 추가, 조금만 더 추가. 여기 단단하게 받쳐놨어.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외국계 들어오죠? 조금만 더 추가. SK 이노베이션, 외국계 비슷비슷하죠? 약간 우위죠? 조금만 더 추가, 조금만. 이거 올라가면 나중에 장난 아니고 올라가는 거 나와요. 자, SK 머트리얼스도 외국계 들어오죠. 조금만 더 추가, 조금만. 지금 조금씩 더 추가한 게 현금 5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현금 50% 정도 들고 있어야 돼,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까 오기 누님한테 이야기하긴 했는데, 세게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왜? 여기 좀 깨졌거든. 44,000을 안 깨야 돼요. 이렇게 기준이 정확해요. 땅굴 사라고 하는데, 이거 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왜? 전저점 깨졌거든. 근데 올라갈 가능성 좀 있긴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등 나오면 이거 가겠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강하게 이야기 못 하겠어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오기 누님이니까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손실 중이라면 조금만 추가하세요. 조금만. 신규 매수는 특별하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조건 달았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짝 하고, 이거 마이너스 있던 거다 지금 플러스로 돌았을러 폼 잡고 있어요. 조금씩 추가해라 했습니다. 이번에 수익 나면 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방송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플러스 날 때는 알아서 후원도 좀 하십시오. 제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보려고 여러분들 캡처 난리를 한거 아닙니다. 그렇게 얄팍한 새끼 아닙니다. 다음에 헛소리 하는 애들한테 봐라, 수익 난거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했지. 딴뜻 아닙니다. 전기전자 강해요. 삼성 SDI 최고 강화되는데 최고 4%대로 날아가네. 야, 4.85 보입니까? 야, 근데 SDI가 왜 위에 없지? 좀 찾아서 그랬나? 야, 이게 가장 강해요. 보십시오. 전기전자 중에 SDI가 가장 강화되는데 가장 세게 가잖아요. 틀렸습니까? 들은 적 있다, 1번. 들은 적 있다, 1번. SDI가 가장 강하다 그랬어. 가장 세게 가네. 시장 분석 안 틀린다고요, 여러분들. 가장 강하다 했는 놈은 가장 세게 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놈도 비교적 주가가 견조하게 버텼으니까, 자, 플러스 나고 있고, 두개 플러스 나고 있고, 세 개는 그냥 보합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돼요. 삼성전자도 뭐, 플러스네. 다행이네. 오기누님, 다행입니다. 조금 추가했습니까? 여기를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실. 다른 사람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오기누님은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는 가능합니다. 자, 빠지는 거 신나게 다 피해내고, 빠지는 거 현금 확보로 여기서 신나게 다 피해내고, 추가 매수 들어가지고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 높아졌네.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도 동참하네. 아, 욕좀 해야 되겠습니다. 병신 같은, 개인들은 풋을 또 76억 사고 있네. 이거 조지려면 위로 더 땡겨야 될 거기 때문에 땡겨 올립니다. 76억이 작아요? 바로 반토막 내버립니다. 볼래요? 자, 볼게요. 자, 콜옵션. 자, 30%막 올라가고 있죠? 풋옵션. 20%, 30%막 가지고 있어요. 좀더 올라가면 50% 반토막 나요. 78억에 반이면 얼마입니까? 40억. 그냥 챙기는 겁니다. 아휴. 뭐라고요? 풋옵션 개인이 사면 주식 시장 안 빠진다고요. 안 빠져요. 100억 이상씩 막 넣으면 바닥이라 그랬습니다. 더 빠졌습니까? 시장 더 빠졌어요? 올라가네? 시장 분석도 안 틀렸어요. 플러스 0.9. 코스닥 플러스 1.09. 야, 해필 그렇게 개박살 나더니 닥터키 사락하니까 올라가네? 야, 참. 시장 분석 안 틀려요. 80분이네. 야, 좋아요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좋아요 절반밖에 안 되네. 44명이네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보고 있는 핸드폰이면 옆에 중간에 실시간 채팅 해놨는데 꼽혀 있습니다. 그 꼽혀 누르면 좋아요 누르는데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됩니다.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좀 눌러줘야 제가 힘이 날거 아닙니까? 그죠? 싫어요 단계 있네. 병신. 아이고, 뭐가 싫은데? 사서 올라가니까 실냐? SK 이노베이션 올라가네.
다 플러스 되기 직전이네. 안 빠질걸, 잘. 그죠? 올라가네. 올라가네. 다 올라가네. 거의 다 플러스일 겁니다. 거의 다. 거의 다. 포트폴리오 누적으로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일 겁니다. 이 수시기장에, 이 개폭락장에 다시 들어갔는데 신나게 먹고 챙겨놓고 현금 100% 있다가 오늘 딱 질러. 오늘 사. 사고 싶었던 것. 포트폴리오 딱 나눠서 오늘 사는데 플러스 날 가능성 상당히 높네. 근데 싫어요 꼽냐? 아이고 찌질 아기는. 아이고 심포를 그렇게 못 뗐겠으면 잘 안 될걸? 인생이. 야 여기 반등한 거 봐라. 야 상관없어요. 우리도 먹을 만큼 먹고 있어요. 먹으면 돼요. 걱정 없어요. 최영희님은 채팅방 초대하면 돌아서 열심히 공부하실 겁니까? 공부 댓글 좀 남기라는데 왜 안 남기시죠? 야, 이 SDI 봐. 5% 간다. 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 상위 없어가지고 좀 많이 쳐져가지고 상위 안 넣어놨더니 대박 가네. 그러면 지금 바로 곡에다가 그거 남기십시오. 메일. 그러면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여러분들 이게 뭐 7% 가고 한다고 너무 그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얼마가 빠졌습니까?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등 나와도. 아시겠습니까?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천천히 며칠 3일 2, 3일 딱 들고 가서 그냥 플러스 딱 내고 조지고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되네. 걱정이 안 되네요. 걱정이 안 돼. 여기까지 사라 그랬습니다. 외국계 다 들어오고 있어. 걱정 없어. 야 잠깐 조선주를 사야 되는데 조선주 현대중공업사 현대중공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현대중공업사 조선주 잡아줘야 돼. 여기까지만 딱 삽니다. 현대중공업 이거 풋 100억 막 늘어나죠? 땡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막 100억씩 미쳐가지고 200억씩 늘어나죠. 아 까질 일 별로 없겠다 딱 생각하면 돼요. 딴 거 볼 것도 없어. 이거하고 풋옵션하고 오늘 기간이 작정했어요. 기간이 들어올리려고 받치려고 더 이상 안 밀리려고 작정했다니까. 최근에 보십시오. 기간이 방어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딱 수도보고 양봉서죠. 외국인 같이 들어오죠. 위로 가요. 제법 갈 겁니다. 장담 못하나. 지금 코스닥이 가고 있잖아. 1.33. 그래서 코스닥도 하나 넣었어. 바이오 안 넣어요.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넣었어. 걱정 없어. 이거 올라가면 돼. 걱정 없어요. 여기 거 뭐 날아간다고 좋아.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걱정 없습니다. 깨질 때 못 던지면 어떻게 된다? 작살나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가야지. 바다닥 거리는 거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자, 최영희님 봤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넣어줘야지. 아 승부 걸었어요 여러분들. 하락장 다 피하고 승부 걸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하...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실거죠? 이거 성공하면 박수 많이 치주실겁니까? 박수 좀 쳐줘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이거 성공하면 저는 여러분의 박수와 좋아요와 사랑과 후원까지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숨겨놓고 끙끙 안합니다.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또 솔직한 거 아닙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 잘못됐습니까? 제가 성의껏 해드리고 후원 좀 해달라고 하면
정치인도 후원해달라 그럽니다. 그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 할 거 안 하고 삥 뜯는 게 잘못된 거지. 지 할 거 하고 여러분 열심히 할 테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SK이노베이션 성공. 성공. 아, 성공. 이거 10% 정도 먹고 팔아먹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어. 아침부터 사라 그랬어. GS 건설은 삐리삐리 약간 여기 정도에 사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것도 여기 정도니까 아직까지 좀 삐리삐리. 자, 이건 여기서 사라 그랬고, 좀 전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정도 사라 했으니까 아직까지 좀 삐리삐리. 추가해라 했는 거 들어왔으면 플러스권일 거고, LGU 플러스 이 정도니까 아직까지 좀 삐리삐리. 됐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야, 경아, 있냐? 있으면 1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플러스다 7번. 제가 444회가 플러스다 7번. 누적적으로 마이너스다 8번 해보세요. 8번 해보세요. 크게는 아니라도 플러스 같은데, 그죠? 크게는 아니라도 플러스 같은데. 서율은 8번이네. 왜 8번이지? 아, 나 10시대 갈 거니까 은행 들렀다 온다고 넘버원한테 좀 전해라. 나중에 물어보시면. 아니 괜찮아 서율. 너무 빨리 싼 게 아니라 괜찮다니까. 뭐 심하게 마이너스냐? 아이고 참. 사는 거 다 샀지? 여기 있는 사는 거 다 샀지? 다 샀다 안 샀다? 적당히 다 사면 걱정 별로 없습니다. 어, 참 가격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뭐 여기 약간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고 추가해라 했잖아 아까. 또 GS건설 약간 추가해라 했으면 뭐 마이너스 될 것도 별로 없고 여기 위에 약간 뭐 쫓아갔는가 몰라도. 그리고 현대중공업 플러스고,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해라 했으니까 플러스고, LG 플러스 뭐 플러스네. 뭐 별로 마이너스 될 거 없어. 상관없어요. 89분이네. 야, 오늘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냥 양껏 질렀습니다. 풀빵 했다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그냥. 왜? 그동안에 못 사고 싶은 거 못 산 거 주도주만 샀다고요. 이상한 거 말고. 모양 이상합니까?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3만 GS건설 이거 올라가면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날라 폼 잡네.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고요. 외국인 약간 마이너스 걱정도 안 돼. 그리고 LGU 플러스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이어서 20일 걸치고 있네. 샀어. 외국계 또 담네. 쭉 담고 있네. 걱정이 1도 안 되네. SK이노베이션 사자마자 가네. 외국계 또 들어오네. 현대중공업 사야 됐어. 샀어. 걱정 없네. SK머티리얼스 여기 그렇게 박살나는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지키고 있네. 아직까지 못 갔는데 여기 상단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어요. 걱정 없습니다. 삼성전자 어기누님 이야 됐어. 올라갔어. 됐어. 팔아라고 안 했습니다. 조금 추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조금 추가 부담되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추가 분명히 그랬어요. 맞거든 사실은. 삼성전자 안 듣고 어떻게 안 듣고 가면 어떻게 지수를 올립니까? 상관없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반등 나오네요. 그죠? 반등 나와봤자입니다. 반등 나와봤자예요. 까진 게 얼마입니까? 까진 게. 이런 게 모양 훨씬 좋아요. 자, 이게 좋습니까? 이런 게 좋습니까?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다. 1번. 아니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더 좋아. 2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까졌어요. 그죠? 셀트리온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좋네요. 밑에 다 받쳐놓죠. 셀트리온은
여기 장 있어요, 장.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에, 저거 위에 이격이 있으면서 밑에 세 개를 받쳐놨어, 세 개를. 이평선. 죽을 것 같아요?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는데? 근데 셀트리온은? 여기 장 연락이 있네. 여기도 뚫어야 돼. 28만원 뚫어야 돼요. 그거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결과 지켜보자. 자,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자, 아이고, 풋옵션 82억 들어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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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영희님은 제가 지금 매일 날려드립니다. 특별히 할 것도 없으니까. 초대장. 비밀번호 날려드립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비밀번호. 잠깐만요. 이거 잘못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종목. 물론 종목 물려있는데 뭐 운동하러 가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타임에 그렇게 냅두면 안 돼요. 중요한 타임에 냅두면 안 돼요. 돈하고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주말에 치러 가서 주말에. 부킹 잘해가지고. 그래야 마음도 편하지. 내 주식 연락에 물려가 있는데 공이 맞습니까? 땅 많이 안 때렸어요, 그날. 아유. 마음 안 편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입니다. 공이 맞을 리가 없지.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있는데. 메일 보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카카오톡. 화면을 열고요. 상단에 가면 우측 상단에 보면 말풍선 중간에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닥터K 치면 주식방송은 닥터K TV 나옵니다. 거기에서 입장하려면 코드 넣으라고 나올 건데 그걸 날렸어요. 지금 그거 넣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와서 나중에 한 10시 좀 넘어서 10시 한 20분이나 돼서 들어오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남기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소개 남겨주시고요. 채팅에. 그 다음에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긴 소개를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이, 성함, 사는 곳,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보고조사 하려는 게 아니라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알아야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더 시너지 있습니다.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자, SK이노베이션 가네. 최고 세게 가네. 그죠? 갑니다. 적어도 2,000원 이상 먹었겠네. 적어도 3,000원 가까이 먹었겠는데 1% 넘게 먹었네. 일단 사자마자. 엘비 LB도 뭐 살만하긴 하지. 사실은. 왜? LB도 좋다고 담으려고 맘먹고 있었잖아, 솔직히. 그지? 지나가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올라간 거 좀 눌려주면 사겠다 했는데, 근데 뭐 제 기준에서는 좀 그래요. 위에 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우야 뭐 대표 선수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거 보고 뭐 알아서 따로 들어갔겠지. 그럼 적당히 먹고 나와라. 여기 위에 장 많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데서 밀리면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선수가. 이거 깨도 한 절반 던질걸? 이거 깨도 왜 많이 올랐거든. 지금 벌써 한 여기서 들어갔다 해도 이 갭 상승한 포인트가 몇 프로입니까? 시가가 2.4니까 지금 한 벌써 한 5% 이상 먹었잖아. 그럼 이거 깨지면 던지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뭔, 그지? 그리고 저 친구는 LB 옛날에 장기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저 친구가 회계 전문가입니다. 닥터K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는 문무가 합쳐져 있어요. 뭐? 닥터K는 기술적 분석에 저는 특화되어 있고요. 우리 지우는 기본적 분석에 특화가 되었습니다. 큰 꿈이 있어요. 국민연금 깨먹는 새끼들 많은데 투자, 자문사, 운용사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뗄 겁니다. 조만간에.
잠깐만, 지금 들어갈 만한 거 보고. 지금 들어갈 만한 거, GS 건설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바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U 플러스도 조금 처질 거 각오하고 조금 들어가고, 현대중공업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SK 이노베이션만 좀 조정받으면, 나중에 들어가고, 이 사니까 바로 가지, 지금. SK 머트리얼스 살 수 있는데, 자, 풀빵 아닙니다,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만 들어갔고, 전체 6종목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에 50% 이상 사면 안 돼요. 나중에 적당하게 눌림목 주고, 이럴 때 같이 추가, 약간 밑으로 쳐져도 일봉상 받쳐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할 자금 있어야 돼요. 풀빵 아닙니다. 알렉스 김님도 채팅방 초대하면 공부 열심히 할 겁니까? 하겠다 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이 밑에 메일 남겨주십시오. 채팅방 초대하고 싶습니다. 생일 신나게 쇼핑해가 돈 없다고? 야, 그러면 안 되지. 풀빵 때리라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 그런데 됐어. 일단 들고 있어봐. 자, 포트폴리오 안에 적당하니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는 강하게 가면 별로 나쁜 거 아니에요. GS건설 이런 것도 돌았으면 금방 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없어요. U플러스는 좀 비리비리한데 잡고 싶은 종목이었고, 자, 시장의 핵심 주도주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죠? 여기 올라타면 위에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한번 밀려도 추가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오늘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자, 개인 풋 88억. 아이고, 땡큐.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올수록 더 땡큐. 기관에 외국인 매수세 있습니다. 걱정 없어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 약간 던지고 있는데 기관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이게, 자, 좀 이따가 외국인이 좀더힘 실어주면 더 좋긴 하겠으나 일단 상관없어요. 오늘 뭡니까? 기관이 작정했어요. 오늘 들어 올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기관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기관이 작정했어요. 그죠?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할 거거든. 한 번은 바운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안 놓치거든. 안 놓쳐요. 아, 월요일날 치과 가야 되는데, 내가 바꾸든지 뭐 술을 내야 되겠네. 지금 치과 갈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월요일까지 잘해야 돼요, 정말. 월화까지 정도. 챙겨 먹을 거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환율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땡큐. 지금 해외 선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눈치 깠다고요. 무슨 말? 야간장에서 눈치 깠다고요. 채팅 난리들 아닙니까? 야, 야간장에서 플러스 들어오네? 내일 자람 지른다? 내일 자람 지를 거니까 내한테 부담만 주지 마라. 분명히 날렸어요. 들었다, 7번. 들었다, 7번. 자, 아이고야. 땡큐. 자, 다우존스. 플러스 0.63% 해외 선물 플러스 중이고, 자, 나스닥 플러스 0.78 플러스 중이고, 땡큐! 자, 만약에 중국장 개장했는데, 플러스 난다, 땡큐 베리머치! 반등 무조건 성공!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 2% 상승. 야, 잘 간다는, 최고 좋다는 삼성 SDI 5.73. 아이고야, 이걸 잡아야 되는데, 틀림없다. 강하다인 게 최고 잘 간다. 조선주. 뭐, 그만한데 상관없어. 그죠? 자, 지어서 건설. 뭐, 약보합. 상관없어. 철강 안 해. 약세니까. 자동차 안 해. 약세니까. 그죠? 바이오. 삼성 바이오 로직스 들어갔어. 상관없고. 자, 뭐, 은행 보험 안 해. 안 해. 약하니까 안 해요. 할 생각이 없어요. 그죠?
됐어요. 벌겄네. 땡큐. 땡큐. 시작. 이거 뚫고 올라가면 땡큐. 양봉 빡세우면서 여러분들 진짜 운 좋으면 제법 먹어요. 제가 약이 드렸는데 확신할 순 없는데 제법 먹어요. 제법. 자, 닥터K가 체크하는, 자, 이건 나중에 강연회 때도 할 겁니다만, 주식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에 양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슨 양호? 기관 외국인 쌍끌이매수 들어오고 있죠? 양호. 그 다음에 개인이 풋옵션 90억 양호. 그죠? 자,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매도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더 늘리고 있죠? 땡큐! 이거 기간 외국인이 같이 플러스권을 쑥 땡기고 선물 매도 계속 더 넣으면 땡큐 땡큐. 그리고 자 프로그램 매수, 자 약 하나만 매도 아닙니다. 땡큐. 그리고 코스닥 플러스 땡큐. 그리고 환율 처진에 땡큐. 그리고 해외 선물, 자 땡큐 베리 머치. 낙폭 심한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땡큐. 하나 더 남았어. 해외 시장, 나중에 중국 10시 반에 플러스 나고 각권,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애들 같이 플러스 들어왔으면 땡큐. 모든 게 다 땡큐. 모든 게 다 땡큐. 그리고 종목이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냐? 들어온 것만 잡았지. 땡큐. 이거 별 문제 없고, 이거 많이 들어오고 있고 땡큐. 그리고 이거 비슷하니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약간 처지고 있고 문제 없고, SK 머티리얼 이것도 별 문제 없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됐어요. 야, 이게 양봉 딱 세우면서 시장 돌아서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심한데,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그렇게 박살 나는데, 추세 약간 훼손된 정도예요, 약간.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주고 올라가고 거의 횡보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가면 목표치 상당히 남아있어요, 상당히. 그죠? 자, 추세 안 깨졌어, 많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추세에서 거의 살아있어, 아직까지. 그죠? 여기를 잘 돌파하면 19만 갈 수 있다니까? 그럼 1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외국인 관심 있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고 있잖아, 사고. 여기. 그죠? 기관도 뭐, 최근에 사네. 기관은 같이 사네? 땡큐! 땡큐. 자, 반도체 관련 장비. 그죠? 꼬르고 있었어. 즉흥적인 거 아니야. SK이노베이션 신나게 먹고 난 다음에 또 먹겠네. 이거 장대 양봉 좋다 안 좋다. 이 앞에 음봉 다 감아 올리는 장대 양봉 땡큐 베리 굿. 올라가면 그냥 전고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끝내주네. 야, 제대로 잡았어. 안 놓쳤어. 제대로 잡았어. 자, 이거 걱정됩니까? 걱정 1도 안 되네. 반등하면 거의 올라갈 확률 80% 이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가려고 폼 잡네. 조금만 더 추가. 올라간 거 없어. 바이오가 딴 게 날라댕겨. 보이시죠? 자,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왜? 살라고 딱 폼 잡고 딱 보니까 딴 거 너무 많이 올랐네. 싼 바 받쳐놨네. 할만하네. 조금 더 추가. 모양 다 만들었어.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지금도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더 추가. LGU 플러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밑에 쳐져도 더 산다 그랬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아까 봤고, 현대중공 야 요거 좀 쳐지는데 별 상관없어요. 조선주가 주도주 군으로 업종 턴 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뭐 그만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졌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움직이면 이것도 별로 손실 볼 확률 별로 없습니다. 됐어요. 별 문제 없어요. 시장 문제 없어요. 체크리스트 다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풋 100억 150억 올라가면 더 땡큐. 아무 상관없어. 자, 선물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더 느려요. 어이구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뭐 더 빠지겠다고 지금 선물을 이만큼 때리냐?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하는 거 보면 아니 선물도 이렇게 매수가 많다. 이게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죠? 더 오늘 마이너스 많죠? 그죠? 자, 모든 게 일단은 순조롭습니다. 바닥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좋아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오늘 시초가 마찬가지로 코스닥 2% 가네. 근데 우리 별 영향가 없네. 왜 바이오가 많이 갔을 거니까. 그죠? 상관없어요. 바이오는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어요. 플러스 난다는 게 어딥니까? 시장 타이밍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양봉 쓰고 있죠. 타이밍 안 나빴어요. 일단 가기만 한데 좀 기다려 봅시다. 운동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산거 무리 없이 잘 가고 있고 됐네요. 그죠? 현대중공업 조금 비리하고 LG유 플러스 약간 비리하고 SK 머트리얼스 약간 비리하고 세개좀 비리하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가려고 폼 잡고 SK 이노베이션 잘 가고 있고 GS건설 돌파만 하면 문제없고 뭐별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다. 자,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막 플러스 2%막 이래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적당히 꾸려 놓으면 여기서 돌아가면서 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시장이 만약에 반등 타이밍 제대로 논다면 SK 이노베이션 좀 갔다가 예를 들면 뭐 삼바 좀 갔다가 그 다음에 GS건설이 갔으면 세 개는 조금 비실비실 하다가도 추가 안 쳐지면 여기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적당하게 뭐 약간 마이너스 있으면 그래도 누적으로 플러스인데 그 다음 하루 이틀 정도 더 치고 가면서 이게 플러스 나고 이것도 순환매식으로 딱딱딱 돌아오고 이러면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끝까지 3, 4일 정도 더 보는데 처지는 종목 있으면 손절 딱 해버리고 그러면 일부 손절이고 나머지 잘 가는 거에서 충분히 수익 났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바꿔 탈 자리 있으면 손절한 것과 바꿔 타면 누적적으로 플러스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맞힐 거예요. 맞힐 겁니다. 별 문제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중국 개장 잘 보셔라.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다. 그리고 개인이 풋옵션 100억씩 막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더 좋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급하게 빠질 거 크게 빠질 거 없어 보이는데 외국계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 반드시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을 것 같다. 이 가다가 뭐푹 죽인다 그런 거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공매도 때리고 이랬던 부분들 청산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밑으로 막 페이크 치기보다는 제법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해외 선물도 잘 체크하셔라. 현재 플러스 0.56 플러스 0.06 플러스 0.68 no problem. 자 닥터 K는 1토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송 시간 안내했습니다. 자 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방송 무료 방송으로 누가 이렇게 오래 합니까? 퀄리티 없습니까? 퀄리티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전 8시 반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그리고 장중 스팟 1시. 그리고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4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가 충전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좀 상한 것도 있고요. 조금 이거는 공식적인 방송에서 지금 현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오전 11시. 자, 여러분들 구독하시고요. 만약에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누르시고요. 그래야만 유튜브가 개개서 안 날리는 거 빼고는 다 생방송할 때 알람 옵니다. 무료 최강 방송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SNS로 날리십시오. 같이 보자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세요. 날렸다 하더라도 또 날리세요. 안 친한 패친들 좀 보게. 그죠?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싫어요보다 월등하게 많게 감히 싫어요 꼽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좋으면 좋다고 눌러주세요. 닥터케인 소심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음 많이 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 달러 모양으로 슈퍼챗 있습니다.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닥터케에게 힘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힘됩니다. 그리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현재 5천원에서 하루에 4천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열중 쉬엇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닥터케이 장중 스팟 시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해야지.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